자, 이번 시험은 페이지 443페이지 맨 밑에 있는 뭐죠? 물상대인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보죠. 중요합니다.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요, 이 A 건물이 예를 들어서 멸실 훼손됐어요.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목적물이 멸실되면 당연히 저당권 소멸될 위험에 처하고요. 또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게 되면 우리 등기법 어떤 내용이냐면 수용 대상물에 있는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이 직권으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저당권 등은 소멸될 위험에 처하는 거죠. 이때 저당권자를 보호해야 되겠죠. 근데 다행히 이런 경우에 돈이 생겨요. 가치 변형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보험금을 받게 됐어요. 그 보험금. 아니면 제3자가 불질렀기 때문에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손해배상금.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기 때문에 수용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지급 또는 인도하기 전에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그 효과를 미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물상 대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자, 물상 대위가 인정되는 권리는 저당권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에게도 물상 대위권이 인정이 되고요. 또 질권자에게도 물상대위권이 인정된다. 다만 누구에게요?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지만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거죠. 만약에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돈이 생기더라도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저당권 설정된 요 부동산을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그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더라도 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에 요두 가지, 세 가지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라 하더라도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있다면 이때는 물상대위가 인정이 돼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자,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이죠. 자, 저당권이 전세권에 설정이 된 상태예요. 근데 이 전세권이 예를 들어서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요 저당권도 소멸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다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돈이 생기죠. 자, 전세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를 하게 되면 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전세금에 계속 그 효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인 거죠? 물상대위인 거죠. 따라서 압류를 해야지만 저당권 효력이 전세금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급 전에 압류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는 거고요. 또 압류를 하게 되면 전세금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실행할 수 있을 뿐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소멸될 위험이 있다면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거죠. 두 번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저당권은 뭐가 돼버려요? 소멸돼버리고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꼭 저당권자가 압류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압류라든 제3자가 압류라든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물상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444페이지 오시면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읽어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번 주에 했던 전세권에 했던 경매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47페이지 오시면 저당권과의 용익관계 이것도 뭐예요? 끝난 거겠죠?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 소멸 여부가 결정된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법정지상권이죠. 자, 이것도 우리가 했었는데 간단하게 또 한번 해볼까요? 자, 건물이 존재하고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하지 않습니까? 철거당하지 않는 거죠. 기억나시죠? 따라서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무허가든 미등기든. 언제죠? 저당권 설정신고죠. 또 저당권과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다. 언제요? 저당권 설정 시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당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 같았는데 저당권의 실행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잊지 말 것은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시.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신고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6권에서 448페이지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어요. 2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요. 3번 토지나 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 모두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야 되고 4번 경매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3번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성립하게 되고 내용은 일반지상권과 똑같죠. 존속기간과 범위 일반지상권과 똑같이 인정이 되고 범위는 건물의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까지 미치게 되고 지료도 똑같습니다. 자, 450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저당 토지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이 나와요. 자,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순서를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한 너무 높였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돈을 안 갚는다면 일단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를 경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만 경매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고요. 이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건물은 철거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순서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이 신축됐으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따라서 이 건물은 철거되어야 합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자, 을 저당권은 이 경우에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싹 경매 넣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권 또는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 사람은 토지 저당권자이니까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고요.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어요. 주의할 점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만 경매할지 아니면 일괄 경매할지 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인 갑은 저당권자들에게 일괄 경매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마음이요? 저당권자 마음이요. 두 번째, 이러한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려면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병, 제3자인 병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이 신축했더라도 갑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양도가 돼서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일괄 경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건물을 신축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이 신축됐다면 토지만 경매되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물이 철거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경매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고요. 어차피 이 사람은 토지와 건물을 다 경매할 수 있지만 뭐에 대한 저당권자였습니까?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이므로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요.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주의할 점은 첫째, 토지만 경매할지 일괄 경매할지 저당권자 마음이다. 두 번째,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만약에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 경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교재 450페이지의 제3취득자의 보호죠. 일단 제3취득자가 뭐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특징은 어떻습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취득한 권리가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호하냐? 첫째, 제3취득자는 채권액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 저당권을 소멸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변제하고 저당권에 대해서 소멸, 말소를 청구하려면 첫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제3취득자고 자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조심할 것은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변제하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 채무의 전액을 갚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만요? 1년분만 변제하면 돼요. 또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한다면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채무자는 돈을 갚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담보되는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제3취득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 범위만 갚는다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매인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게 매자가 살매자예요. 그러니까 경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3취득자도 경매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3취득자는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에 돈을 갚기가 어렵다라면 그 경매 목적물, 저당 목적물을 싸게라도 경락을 받을 수 있다면 손해를 좀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받을 수 있다, 경락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요. 세 번째, 돈을 갚지도 못했고 경락도 받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제3취득자는 피로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죠, 그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이거죠. 변제하는 부분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침해의, 말 그대로 침해입니다. 구제 방법, 1번 물권 소유권이죠. 저당권도 물권이니까 물권도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충고권은 없다. 저당권에 기한 반환충고권은 없고 저당권에 기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충고권만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담보물 보충도 청구할 수도 있고 기한의 기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어떤 침해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해지면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침해로 인해서 저당권자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을 시킨 것이라면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가 상실했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이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없고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겠죠. 자,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해서 그 담보를 보충해 준다면 저당권자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못 기다릴 이유 없는 거죠.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없는 거고요. 또 담보가 보충이 됐다면 실질적으로 저당권자인 채권자에게는 손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45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본 확인 문제 나와 있죠. 풀어보자.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칩니다.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2번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그러니까 사전구상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보증을 썼단 말이죠. 보증을 썼는데 아, 이 자식이 돈을 안 갚으면 내가 지금 피해를 볼 것 같아. 그래서 경매되기 전에 채권이 집행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 돈을 받아두는 것을 우리가 사전구상권이라고 해요. 물상보증인에는 사전구상권이 없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저당권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자, 차임채권은 대표적인 과실이죠. 그죠? 지료이자 차임은 법정 과실. 자,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저당권자가 과실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므로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저당부동산에 대해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했네요. 제3취득자죠.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5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합니다. 왜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그렇죠. 자,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에서 처분. 자, 방금 읽어본 5번 지문입니다. 자,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리니까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쫓아가고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되므로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양도할 수가 없다. 2번 저당권의 소멸에서 넘겨보시면 일반적인 소멸사유가 나오고 2번 소멸시효가 나오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저당권이 설정됐더라도 채권은 정상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므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부정성에 따라서 저당권도 소멸하게 된다. 3번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죠. 일단 지상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되게 되는데 다만 원칙적으로 임의적으로 지상권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할 수가 없겠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을 하지 못한다. X. 저당권의 기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왜요? 부정성 수반성. 저당권은 종된 권리니까요. 3번 제3자가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죠. 자, 물상 대위권이 인정이 되려면 압류를 해야 돼요.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제3자가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하지 않았더라도 물상 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제3취득자죠.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변제함으로써 제3취득자는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 최고의 범위 내라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건 다음 주에 되겠죠. 근저당권에 담보되지 않는 질문은 X고 설명은 다음 주에 근저당권 할 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특수저당권
근저당권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